그럼 지로. 지로는 얼마나 빠를 수 있느냐. 그래서 지로는 자꾸 뭐 바뀌었어요. 바뀌는데 결론적으로요. 45분에 보면 이런 게요. 대지권, 아파트 대지권은 연 4.5%. 그냥 주택부지. 이건 나 주택부지라. 주택부지는 연 3.5에서 한 4%? 4%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 그래서 보통은 주택은, 3.5, 4.5,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주택은. 그러면 상가는 조금 더 세고, 한 5.5, 6.5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추산 나옵니다. 추산 우리 수강 날짜 받았어요. 69만 원 누굽니까, 이거. 우리 수강생이죠? 받았는데, 소송을 했어요. 지로 내놔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4.5% 계산했다. 4.5%. 4.5% 있죠. 4.5%. 뭐 해가지고, 두개 합작 한 7억 정도. 7억 정도. 이게 이제 한 5년 묵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래 한 4억짜리거든요. 4억 한 5천쯤 되는 게 이제 출발이 됐는데, 요게 한 7억 정도. 7억 정도의 연4.5% 지로를 주라. 이런. 위에 건물에 갖고 있는 이 건물 16세대, 빌라는 주인들은 7억 3천에 해당되는 연 4.5%. 이 아파트 빌라의 대지권이거든요. 4.5. 빌라 대지권. 자, 수원지방법원 이거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땅은 요거는 한3% 정도. 촌집. 촌집에는 한3% 정도 맞추라. 이렇게 답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46번은요. 강제 경매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거는 존치하는 것 같아요. 존치가 되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은 감정가의 한 4.5% 받는다 보면 딱 맞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자, 1차 가격이 아닙니다. 낙찰 가격도 아니고, 자, 1억짜리가 7천에 나왔어요. 1차가. 낙찰을 내가 4천에 받았어요. 그럼 지로는 처음에 1억 한 거죠. 1억. 거기에 대해서 4.5% 받는다. 소송하면 그렇게 내가 보다 판결을. 판결은 도로는 사례가 없습니까? 뭐야? 기도 도로 부분에 대한 기도원을 제공된 게 없습니까? 자료가? 도로. 도로의 지로. 자, 그거는 뒤에 봅시다. 지로 뒤에는. 자, 지로 봅니다. 47번. 지로 산정 기준 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지로 산정 기준은 옛날에 적산법 해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폐지가 됐어요. 되고, 2018년도 폐지가 다시 이제 뭐시 바뀌었는데, 감정평가 협회에서 제가 가본 자료입니다. 그거 보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제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길이 맞습니다. 대부분이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다가구, 단독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분묘기지 거이다. 지로 몇 프로 달라면 되겠다. 우리가 보통 농자이면 임지죠. 그죠? 우리 분묘는 농자이면 임자 아닙니까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비싼 기준 1.5%입니다. 아, 3%도 있긴 했네. 기타 농지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분명 기지권은 여기에 많이 들어갔대요.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왔다 갔다 움직여요. 이해가시죠? 자, 여러, 내가 1000평은 농지를 받았는데 묘가 200평을 쓰고 있어요. 그럼 200평에 대해서 여러, 거기에 대해서 지를 달라고 소송을 하면은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움직여요. 1.5%에서. 이해가죠? 요 표를 갖고 감정 평가하기 위해서 저가 주판놨거든요. 요표 갖고 근거를 합니다. 요표 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단독 다가구 요런 데는 한 4%, 아파트 연립 요런 데한 4.5%, 막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4.4%, 아파트 이런 데는 4.5, 상가는 막 5~6%, 막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상업용 있죠. 상업용은 이제 여러 상가에 임차로 내랄 때는 막 5~6% 조금씩 해줘. 일반 상업주인 데는. 자,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존속 기간. 그러면은 5% 정도는 존속이 된다. 근데 95%는 철거고 5%는 존치가 되는데 몇 년간 존치가 되느냐? 경관 건물이면 한 30년, 일반 건물이면 한 15년 정도 존치. 그럼 예로 100년, 1000년 존치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예로 모텔이다 크면은, 철갈 건물이다 크면은, 예로 존치하는 건물이다 크면, 이런 가끔 있어요. 존치되는 건물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모텔 같은 경우 수입이 내가 5천만 원 벌이는데 지로는 1000만 원, 그러면 존치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럼 그거를 그 사람이 몇백 년갈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고 긴 게 30년. 그리고 30년 지나가지고 모텔 주인이 철가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땅 주인한테. 자, 옛날에 낙찰 받을 때는 존치가 되어서 내가 10억에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1억이다 그러면 1억 정도는 주고 사가면 됩니다. 땅주인이 그렇게 하면 매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 토지 낙찰 받았다고 낙찰 받고 좀 틀렸네요. 명도를 힘들겠다. 자, 보통 보면 이래요. 15에 8, 8, 5서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거는 수강생이 소송했어요. 15에 8, 8, 5서는 소송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1년 3개월. 왜냐, 그러면은, 철가라, 부당하게 득금 내라, 이렇게 소송을 했더니 1년 3개월 걸렸어요. 그러나, 땅을 맞춰봤고, 우리 전문가는 소송 안 합니다. 땅을 맞춰봤고, 뭐 한다고요? 인도 명령을 했더니, 열흘 만에 결정서 나왔어요. 자, 봅니다. 17에, 야, 위에 거는 아주 나쁜 사례고, 밑에 거는 열흘 만에 명도를 하고, 2-3천만 원 묶고 빠진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니까 17에 50569. 자, 이런 거는 많이 낮춰봐도 여러분들이. 촌에 가면은, 자, 이런 거죠. 어릉에 뭐 놓습니까, 지금? 요거 놓죠? 그분은 빠지죠? 자, 봅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게 많아요. 촌집에 가, 촌에 가보면은, 건물은 빠지고, 땅만 나왔습니다. 땅만. 자, 봅니다. 건물은 빠지고, 땅만 나왔어요. 건물은 흐름하죠? 사람이 삽니까? 안 삽니까? 지금? 살고 있죠? 그죠? 응, 살고 있으면은 대화가 됩니다. 평안은 사면은 좀 골치 아프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예로 한 80, 95 어르신이 계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랍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 나쁜 사례는 낙찰을 받고 어쩝니까? 소송합니다. 여기 와서 어르신 내 낙찰 받는데 좀 빨리 비켜주 있어. 철가 있어. 내가 알아본 게네.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 했는데 철가라 했는데 그럼 어르신은 뭐합니까? 90대 어르신이 뭐라고? 조년이 뭐? 내가 50년 살았는데 뭐 철가라고? 저 나쁘냐? 이랍니다. 그러면 싸움 붙어요. 그럼 법정에 한 7번 가야 됩니다. 100일이 안 나요. 자, 그럼 1년 3개월, 물론 철거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1년 3개월. 자, 그러지 말고, 이 전문가는, 여기에 받은 전문가 우리 송여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땅은 아들이 가 있고, 건물은 아버지 겁니다. 철거된 거 말이에요. 맞는데, 어르신, 제가, 법원에 이렇게, 이게 이제, 요, 이놈의 결정문이죠. 인도명령 결정문은 누가 발급합니까, 이거? 판사님이 하는 거죠, 판사님. 자, 판사님이 판결문을 줬습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지금 줬습니까, 이게 판결문. 뭡니까, 지금? 내용이 뭡니까? 인도명령 결정문의 내용이 뭐예요? 인도하라, 이 말이죠? 인도하라. 그럼 요거를, 요거를 판결문 잘 보시고, 자제분을 의논해서 연락을 주시고, 혹시, 꼭 자제분이 써야 되겠다고, 어린이 써야 되겠다면은, 지금 땅이 96평이니까, 지금 평당 뭐 한 100평 되니까, 평당 한 4-50만 원 이야기 합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한 4-5천만 원 주면은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왔어요. 자, 그러면 어쩝니까, 어르신이? 서울에 보내죠? 며느라, 너 강남에 지금 땅 낙찰자가 판결문까지 가져왔는데, 집을 아마 철거하러 가는 것 같다. 비키라 가는 모양인데 다음 달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올라갈 때네 강남에 그 아파트 그게 방 하나 내놔라. 이러니까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여보야 뭐 큰일 났다. 막 시아버지, 시아버지 올라왔는데 좋아야 되는데 막 오지 말 겁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낙찰자가 뭐라 하느냐. 굳이 사겠다 그러면 4천만 원 주면 판대. 빨리 보내줘라 4천만 원. 아버지, 엄마, 올라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폐가보다는 사람이 있는 게 좋고, 영도 소송하는 것보다는 인도 명령이 좋고, 이것이죠? 하니까 빨리 해결이 되더라, 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물으면 이런 겁니다. 원장님, 내가 이거 땅을 낮춰받았는데, 주택에 깔린 땅, 요거 이제 낮춰받았는데, 주택 수에 포함됩니까? 그 물으면 해야 되는데. 이거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한 이야기인데, 주택에 땅만 얻자, 그것도. 나왔을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택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만 낮춰봤는데 주택수는 아니다 나는 이래 보는 거예요. 보는데 취득세가 땅의 4.6%인데 아니다. 주택에 깔린 땅은 취득세가 1.1% 이래 봅니다. 자, 아파트 대지권 낮춰받았어요. 우수왕 제가 본게네. 16세대 아까 그런 거 받은 건 취득세를 예로 대지 그 5억짜리다 그러면 5억 곱하기 토지니까 4.6%가 맞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1.1% 계산하더라. 아파트 대지거이니까 그건 주택에 딸린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택에 아파트에 주택을 보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취득세가 몇 프로죠? 85제곱미터 이하는 1.1%죠. 그게 전부 다 85제곱미터 이하가 한 10세대 넘게 있으니까 1.1% 계산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1.1% 계산이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주택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세무사 물어봤는데 뭐 주택수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